아버지 제공 날 데뷔. 안녕하세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데뷔 시절의 숨은 얘기를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우리 가요계에서 인기 가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 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네네, 비가 좀 도와야죠. 글쎄요. 비 오는 날하고 저 밝은 날하고 스케줄이 어떻게? 네, 저희야 뭐 저희야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야외 공개 방송이 있을 경우에는요, 비가 오면은 이제 연기가 되든지 장소가 또 딴 데로 변경이 되든지, 네. 하여튼 좀 비가 오면은 일이 한가해지는 것 같아요. 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러면 비가 왔기 때문에 야외 공개 방송 연기한다든지,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습한다 그러면 좋아하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일거리가 상황이 생겼다고. 네, 어떠세요? 이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있던 일이 없어지면은 그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또 그땐 별안간에 극장 구경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친구끼리 모여서 또 뭐 얘기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생기니까요. 수입 면에서는 약간 좀 줄어들겠죠. 뭐 근데 뭐 그렇게 뭐 이 방송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수입면으로 그렇게 뭐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봉조 씨 안녕하시고요. 이런 시간에 모시고 하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봉조 씨하고는 우리 직업으로 따지면 맞벌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수입이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글쎄 뭐 수입 물론 남자니까요. 남자의 수입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또 제가 많을 때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나하고 어떻게 요량을 못 하겠어요. 그 달 그 달마다 이렇게 수입이 틀려지니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네. 무용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네. 무용했어요. 어렸을 때 하셨어요? 그럼요. 어렸을 때도 하고 제가 이 가수가 되기 전에도요. 제가 89년에 맨 처음에 나갔을 때 무용으로 나갔고요. 현재도 뭐 제가 무용이라는 걸 아주 잊어버리질 않고 무슨 발표회라든지 영화도 무슨 무용 영화가 들어온다면 제가 아주 악착같이 가봅니다. 네. 요전에 저 스테이지 시민회 관에서 무슨 쇼든가 노래 부르시면서 약간 네네 모던 발레 같은 거 좀 네네네 왜냐면요 제가 그런 걸 쭉 안 했었는데 이제는 또 여러 팬들이 노래를 하도 하니까요. 나 서서 그죠. 제가 또 원래 잘 이렇게 흔들거나 이런 노래가 없잖아요. 대가 좀 무거운 노래고 좀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 실증을 느낄 것 같아서 좀 더 나도 좀 명랑한 그런 노래도 불러보고 좀 몸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부르는 현미를 이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색다른 뭐를 좀 해보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뭐 팬들이 좋다 그래요. 그간한 노력에 의한 결과. 그럼 뭐 저 무용연구소 네. 그럼 제가 가수를 꿈꾸신 거예요? 무용? 아니 이제 꿈꾼 거는 가수. 제가 이 가수의 직업을 갖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었고요. 제가 뭐 가수가 되겠다는 건 진짜 선턴만큼도 제가 생각이 없었어요. 네, 원래 지금 이렇게 선턴을 가르쳐서 원래 제가 아주 밤새 이렇게 밤마다 말이죠. 그때는 어렸을 때죠. 어떻게 하면 좀 이 아주 기가 막힌 무용가가 될 수 있나 밤낮 그 공상에 잠겨 있었죠. 제가 뭐 아 내가 노래를 해서 뭐 인류 가수가 되고 이런 건 제가 진짜 뜻이에요. 그 소위 이제 하스키 보이스 아니에요? 네. 굉장한 그리고 또 목소리가 때. 제가 이렇기 때문에 뭐 노래하리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시절에 합창은 했어요. 합창부에 엘터. 들어서 쭉 엘터를 했죠. 네. 합창도 했고 노래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뭐 중요시하게 이제 무용부, 뭐 합창부, 연극부에도 들었었고요. 운동도 했고요. 하여튼 뭐 한다는 거 조금씩 다 해봤어요. 네. 무용가가 되셨더라면 노래 부를 길이 없었을는지도 모르는데 노래를 하시고 나서 이제 무용의 꿈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잘 됐죠. 잘 됐네요. 가만개라는 것이 아마 네 제가 맨 처음에 가요계 데뷔해가지고 취입이라는 곡으로 이제 처음에 한 네, 거예요. 아주 웅장한 볼륨으로 나오는 곡. 이봉조 씨 편곡으로 된 거죠? 네, 편곡 이봉조 씨 편곡. 무용가로의 꿈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연하게 노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우연한 것이 어떤 건지. 네, 그 이제 참아주 웃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8군요. 8군 이제 그때 바비라고 그 쇼단 제 이름이었어요. 그때 이제 군악대요. 그때 이제 제2군악대 같이 저하고 이제 그 쇼단체에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전무용 주료를 했거든요. 고전무용? 네, 고전무용을 주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대 다니던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나오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음악부 학생이. 근데 그날 배란간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갔는데 그때 가수랑 그 학생 하나였었거든요. 걔 무용이 그때 세 명이 있었고요. 걔 이제 덮어놓고 갔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그 매니저가 그때 군인이었었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이윤 씨라고 지금 워커힐러 밴드 마스터로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꾸 내가 이제 평상시에 차에서 그때도 굉장히 놀면서 헛노래를 많이 하고 굉장히 숙내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날들어 밤 나하고 성대가 참 좋다고 그래서 아이 뭐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벼랑간에 날들어 자꾸 노래를 하려는 거예요. 앞에 캄캄하지만 내가 알겠어 나 안 한다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안 하면 안 된대요. 그게 이제 그때도 제가 아주 그때 19살 때인가 봐요. 제가 몇 년 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한 19살 20살 때인가 그래요.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용할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노래도 아는 게 없거든요. 그게 가만 생각해 제가 이제 이북에서 필 안 나올 당시 베스함에 묻혀고 현인 씨가 부른 노래가 한참 유행이었었거든요. 그 노래가 좋아서 제가 그 가사를 외워놨었어요. 그래 이제 할 거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가요곡도 몰랐고 그때는. 그 이제 그때가 김포 더군다나 장교 클럽이었었거든요. 장교들은 또 수준이 높잖아요. 그 이제 울다가 이제 나가서 그 노래 한국말로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박수 하나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내 정신이 아니게 어떻게 했는데 그냥 앵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제가 앵콜을 봤고요. 할 노래도 없고 너무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요.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엉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밴드분들이 들어오셔서 위로를 해주대요. 아 너무너무 잘해서 앵콜이 나는데 왜 우느냐고.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는 제가 노래를 안 했어요. 그러고도 네. 그게 어떻게 뭘 앵콜 그때 암옥동아 데니보이 네. 그거 이제 한국말로 또 이제 불렀어요. 네. 그래놓고는 마냥 하여튼 막 박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도 칭찬을 해줘 그랬어요. 그래 난 아주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나 봐요. 네. 이제 그 쇼 이제 계속 이제 단체마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스윙스타라고 박인순 씨 그 쇼 단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참 좀 이런 야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신인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잘 키우고 그러는 분이에요.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체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저는 무용을 하러 갔는데 날 보고 무용은 하지 말고 가수를 하라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난 무용 안 하면 가수는 안 한다고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한 며칠 동안 저를 납득을 시켰어. 그게 아니라 무용도 하면서 노래. 그래서 나 그럼 무용도 하면서 노래 하려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다음 해인가 그래요. 무용 쭉 그냥 제가 꾸준히 이제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2,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아무래도 노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작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마침 그 단체에 그 지금 마니 킴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솔로 싱가로 있을 때거든요. 그 이제 거기에 현주라는 애가 있는데 걔도 무용주하고 같이 이제 뛰었다고 이러던 애인데 그 이제 그분이 나하고 이제 셋이 그럼 자꾸 내가 노래를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트리오를 시켜보자. 그래갖고 이제 호텔에서 좀 꼬여서 노래를 시키려고요. 그 이제 트리오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그게 시작하니까 자연히 한 프로에 이제 한 일본에서 이제 10번까지 이제 쭉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래를 하고 그러려니까 무용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그만두게 됐어요. 그 이제 지금도 그때도 이제 제가 발군 다니면서도요, 기회만 있으면은 이제 무용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아주 재밌는 옛 얘기 듣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스타가 발견된다는 게 별 큰 계기가 아니군요, 우연히. 제가 뭐 스타나 됩니까? 두 사람이라는 건 근래 곡이지 않나요? 네, 그 요 근래 취입한 곡인데요. 영화 주제가인데 제가 또 탱고 리듬으로서 남아 이 노래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봉조 씨 작곡이죠. 네네. 네, 들어보죠. 거의 이봉조 씨 작곡의 것만 부르셨죠, 맞죠? 네, 쭉 그랬는데 이제 다른 작곡가 선생님들 것도 많이 불렀죠. 여러 개 불렀는데 그렇게 근데 그런지 빛을 못 봤어요. 역시 그 호흡관. 네, 그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서로가 자기의 그 뭐 이런 특징 같은 것도 알게 되니까 자연히 작곡할 때도 뭐가 나올 거고요. 또 나도 또 노래를 불러도 그
이제 밤낮 쭉 하던 사람 거니까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자리가 잡히니까요. 그럼 호흡이 서로 맞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천생연분이시니까. 지금까지 불러신 거 몇 곡 좀 됐는지. 글쎄 나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우리가요 부른 게 그래도 한 150여 곡 되겠어요. 네. 네. 앞으로 무궁무진 숫자가 더해지겠습니다. 글쎄요 꾸준히 공부해야죠. 네. 이제 저 무대에서 무용만 하시고 또 레코드 취임만 하시다가 일반 무대 자주 쓰시고 네. 이제 8군에서 다시 일반 무대로 네, 오셨고요. 네, 네. 요즘은 텔레비에서도 아주 네. 활약을 하시던데 네. 그런 곳에선 노래 뭐 그 무용 여러 가지 네, 근데 그래요. 있을까요? 우리 가요계가 한 작년만 해도 그죠? 고정적으로 서서 노래하고 또 이런 쭉 이런 스타일을 해왔는데 요 근래 와서는요 이 외국과 같이 가수가 연극도 할 수 있고 또 사회도 할 수 있고 무용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TV에서 이제 뭐 서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있음으로써 이제 그 쇼가 더 화려하고 여러 보는 분들이 또 실증을 덜 익힐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저희 자기의 그 발판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게 뭐 또 일단 가수라 하면은 이것저것 또 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니까 더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 8군에 다닐 때는요.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유행하는 노래를 저희가 테이프로 따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그대로 숙내만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요계 완전히 제가 이제 그래도 현미라고 그래도 자리를 잡게 되니까요. 짐이 더 무거워지고 신곡이 나올 때마다 내가 자신으로 내가 어떠한 것 좀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로 변경을 해가면서 그 노래마다 노래를 좀 독특하게 살리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무거운 짐을 자꾸 드리고 네. 또 잘 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럭키 유지 제공 나의 데뷔 오늘은 인기 가수 현미 씨를 모시고 이야기와 음악을 들어봤습니다.